이 80년대생 청년은 정말 똑똑하네요. 당신은 이 가치 없는 플라스틱 뚜껑들이 이렇게 큰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. 그는 먼저 스티로폼 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. 계획한 낱 모양을 표면에 마커로 표시했습니다. 그런 다음 자와 커터칼을 사용해 자릅니다. 불필요한 부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주변의 벽돌을 눌러서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 동시에 몇 개의 구부린 철근을 중간에 넣습니다. 그런 다음 고르게 섞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웁니다. 스티로폼 판의 높이와 같아질 때까지 채웁니다. 그런 다음 다양한 색상의 작은 플라스틱 뚜껑을 가져옵니다.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시멘트의 3분의 2 깊이로 눌러넣습니다. 같은 높이를 유지하도록 주의합니다. 굳을 때까지 기다린 후 옆에 남은 스티로폼 판을 제거합니다. 수직으로 세워둡니다. 중간에 적당한 간격을 남겨둔다. 벽돌로 지지하여 고정한다. 이어서 붉은 벽돌로 쌓는다. 이 단계는 아마도 벽돌공이라면, 벽돌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. 다른 한쪽은 30cm 높이로 쌓는다. 차례로 바깥쪽으로 U자 모양으로 배열한다. 단단한 스티로폼 판을 이용하여 중간 간격을 다리처럼 지지한다. 동시에 이 시멘트 모르타르를 표면에 고르게 바른다. 두께는 약 2cm 정도면 된다. 스펀지 패드를 사용하여 약간 매끄럽고 둥글게 다듬는다. 시멘트가 반쯤 마르고 완전히 굳지 않았을 때를 기다린다. 이 다채로운 플라스틱 뚜껑을 하나씩 눌러서 끼운다. 청년이 눈부시게 배열한 후 느낌이 즉시 크게 달라졌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다. 철사를 제거한 자전거 바퀴를 추가로 찾아야 합니다. 안쪽 원의 크기에 맞춰 장식용 카펫을 자릅니다. 뒤집어서 잘 놓은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붓습니다. 마찬가지로 철근을 눌러 넣어 전체의 견고함을 보장합니다. 플라스틱 통에 먼저 일부 시멘트를 붓습니다. 이 큰 플라스틱 관을 중앙에 수직으로 놓습니다. 청년의 작업 하나하나를 자세히 봅니다. 굳고 단단해진 후 플라스틱 통을 꺼냅니다.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일부 화려한 페인트를 칠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. 예술적인 분위기의 테이블과 의자,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 느낌은 정말 독창적입니다. 집마당에 놓으면 정말 좋은 장식품입니다. 정말 창의적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